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연예인인데 이분이거든요. 아, 네. 이분인데 무슨 대기업 회장님 같아. 향후 미래가 어떤지 2023년에. 아, 2023년도에? 예, 운이 좀 있는지. 아, 저분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진짜 대기업 회장님 포스처럼 뭐 마이더스의 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돈도 만지고 사람도 만지고 뭐 이렇게 대성하게 만드는 사람. 운기 금전은 있어요. 있는 분이에요. 2023년도에 근데 단 좀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회사로 인해서 나한테 뭐 손해가 든다. 금전 손해가 든다. 손재가 든다. 이렇게 보여져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23년에 운은 계속 좋다? 저 사람이 돈복은 있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저 사람은 뭐 과감하게 보겠지만 인간 때문에 손해를 좀 심하게 막 심하게 보겠는데? 금전은 있겠지만. 아, 사람들 때문에? 네네. 하면 사람 손해가 저 사람한테는. 성향은 어때요, 이 사람? 성향? 네. 뭔가 내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 그게 뭐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행하는 사람. 아, 고집 있다? 아,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목표를 정하면 분명하게 이룬다.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.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. 무서운 사람이네. 근데 알만한 사람들 알 것 같아. 저 사람 성향이 어떤지는. 아, 그래요? 관상에서도 그러는데 못되게 생겼잖아. 관상도 이렇게. 누군지 알아요? 아니? 대기업 회장님 같다니까? 아니, 연예인이라니까 되게. 그래. 한 번도 못 봤죠, 근데. 네. 무명이에요, 무명.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? 무명이? 그러니까 얼굴 뭐 생김새로 보는 거니까 뭐. 그렇죠. 네.